자, 최준욱 팀장님은 돌아온 6허수에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중국 소비주들이 반등을 한번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뭔가 새로운 테마 업종으로 또 떠오른 상황인데, 자, 최준욱 팀장님, 어떤 모멘텀들이 하반기까지 쭉쭉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6허 모멘텀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사실 네. 중국의 인바운드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가지고 면세점이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면세점을 좀 키워드로 가지고 온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금 7월 면세점 매출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는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지금 면세점의 이익 체력은 여전히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지금 6허 모멘텀에 있어가지고 이익 체력 부분들이 다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높아진 시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주가 상승 부분들은 충분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도 지금 따위 공약 할인율에도 여전히 좀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을 하게 되면은 굳이 막대하게 따위 공 쪽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체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사라졌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수요 부분들도 개별 여행객에서 지금 전환이 되면서 믹스 개선 효과까지 지금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면세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 이슈만 봐도 면세점의 매출이 800% 이상 증가를 할 것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또 지금 주말간에 지금 더현대 서울만 딱 가봐도 알 수가 있듯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결국 1인당 평균 한 100만 원 넘게까지 여행 기간 동안 쓰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행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돈을 쓰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면 첫 번째로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좀 면세 부분들이다 보니까 면세점을 지금 주요로 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익 체력 부분들은 하반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면세점의 실적 부분들 그리고 밸류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이제 향후에 좀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좀 돌아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부분들에 있어서 타격 부분들이 따위공 쪽에 없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좀 실적 개선 강도가 빠르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면세점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에서도 지금 중국에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지금 4분기까지만 해도 6억 관광객이 220만 명이 지금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방문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좀 시너지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볼 때는 여전히 신규분들도 저는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분할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 관련 소비주 중 리오프닝 관련 소비주 중에서도 그중에서 면세점 업종이 가장 또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주가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면세점 종목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해드리게 네. 되면은 사실 지금 뭐 면세에 관련해서 호텔 신라가 가장 좀 강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단기 눌림이 나왔는데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쌍봉을 찍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부근에서도 여전히 좀 상승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지금 면세점의 성장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올해 하반기에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혜도 역시 호텔 신라 측에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전히 지금 하반기까지는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 관광 활성화가 꾸준하게 되면 될수록 실적 성장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좀 면세점 입점 결정이 됐다 보니까 객당 임대료만 봐도 올해 매출이라든지 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치가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손객 수수료율만 확실하게 유지만 된다라고 하게 돼도 하반기까지 지금 면세점의 이익 개선세 역시도 올해 상반기
상반기에 비해서 확실하게 좀 이익 체력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주가 자체는 상반기 부분의 일부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준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익 체력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이랑 연기금도 같이 지금 들어와줘서 지금 매수세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지금 줄매도세로 지금 5일 정도 지금 매도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 폭이 지금 갈수록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 나올 만한 매도 물량은 대부분 다 나왔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외국인 역시도 매수세로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의 시세 부근에서 확실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호텔신라 보면서 점의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최근 추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한 종목은 더 하게 되면 지금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가 지금 면세 관련 업종들 중에서 그나마 좀 시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다소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볼 때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가장 큰 의미는 좀 면세점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부분입니다. 다소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매출이 좀 잘 나왔 다 보니까 올해 한 8월까지는 좀 역성장을 할 가능성은 좀 큰데 일단 9월에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백화점 매출까지도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면세점의 실적 성장은 확인이 된 상황에서 백화점의 매출 역시도 9월 이후로 확실하게 실적 회복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실적 측면에서는 좀 뭐라 할 구간들이 좀 없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요. 지금 4분기에 또 중국 쇼핑 행사까지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량 구매 수요를 확실하게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부분들은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지금의 시세가 덜 나갔다라는 관점을 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19만 9천 원대를 확실하게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한 22만 2천 원대가 좀 매물이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만 2천 원대 매물을 충분히 소화해주는 것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앞전 고점 라인 때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와 그리고 호텔신라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중국의 유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면세점 업종 과연 어느 정도 수혜 볼 수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면세점 관련 종목은 딱 하나 이제 뭐 호텔신라 보고 있죠. 저도 네. 호텔신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팀장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호텔신라를 왜 봐야 되냐 여기서 네. 이게 중요할 텐데 유커들이 오면 사실은 어딘가서 뭘 살 텐데 뭘 사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뭘 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사실은 면세점 입장에서는 와서 사는 걸 보면 어떤 걸 더 많이 내놔야 되겠다 어떤 걸 소싱을 더 많이 해와야 되겠다라는 거를 한 일주일만 팔아보면 알겠죠.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거 위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장 세팅을 다시 할 텐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발빠르게 소싱을 해서 필요한 물건들 떨어지지 않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가져올 때도 싸게 갖고 와야지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만약 예를 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아니면 많이 찾는 뭐 코코밥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회사로부터 얼마나 싸게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파냐. 그렇죠. 가격은 정가는 정해져 있죠. 면세금을 빼고 나서 나머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실은 면세 사업에서는 뭐 독보적인 게 호텔신라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탁월한 소식 능력 이거를 좀 강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개별 제품들은 아직 좀 더 확인을 좀 해본 다음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면세점주 호텔신라 저희가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키워드 배틀로 마무리 해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